드디어 나가는구나. 그러니까요. 아, 이게 되게 자주 나가는 건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네. 그러네요. 그죠? 와, 이게 하루가 지난 것 같은 게 아니라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고 옥순이를 오랫동안 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타자마자 저런 칭찬을 하시죠. 오래된 연인 같지 않아.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. 우리 마치 원래 알던 사이. 배고프지. 이제 조금 배고파진 것 같아. 오케이, 잘 됐어. 딱 좋아. 그럴 때 먹어야 돼. 오늘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저야말로.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콩닥콩닥 했다니까. 사람 마음이라는 건 제가 알 수 없어요. 내가 남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없잖아. 옥순아, 그러면은 우리 좀 편하게 가자. 우리 뭐를? 나는 내 패를 줄게. 내가 말했잖아. 내 파트너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물론 많은 변수들이 있고 많이 흔드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할 거지만 나는 어찌됐건 내 패를 주겠다고. 내 패를 주겠다. 난 확실하게 내 마음을 주겠다. 저걸 약간 좀 이렇게 확신을 주겠다는 거지. 예. 수는 조금 빠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굳이? 맞아. 이렇게 빠르게? 입에 넣어준다고? 네. 잘 가렸어. 이거 깜짝 놀랐네. 자상하게 잘 챙겨주시는 편이에요? 원래?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대우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,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가 그런 이혼이라는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내 가정, 내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본 게 있기 때문에 날 설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해보고 싶은 거야. 나는 그대가 너무 화려한 꽃이라고 생각해서 실제 그거는 여전히 변함없어. 외모 보고 관심 생긴 거 팩트. 어쩔 수 없어. 사람은 어쩔 수 없어. 우리 5박 6일밖에 없는데 이거 당연히 이거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. 인정. 너도 예쁘기 때문에 사귀는 거야. 아니 그렇기 때문에. 근데 나는 얼굴 안 봐. 그럼 난 메리트가 뭐니? 말하는 거. 내가 말했잖아. 난 대화. 정말 대화가 잘 되고 말하는 게 즐거우면 나는 그래, 일단 대화가 너무. 저건 맞아. 이게 첫 번째야. 맞아요, 맞아요. 대화가 중요해. 정말 중요해. 이게 물론 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한테도 미안하지만 정말 대화가 부족했어.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만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한 게 아니었어. 그러면? 나는 이제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한 거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뭐 흔한 얘기를 뭐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나?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게 나는 혼전 임신 아니냐? 너도야? 야 나도? 두 분 다? 아 진짜? 야 도싱들은 뭐 혼전 임신 얘기하고 뭐 데이트 자리에서 뭐 인물 좋은 애들 그렇다.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살면서 너무 트러블이 많은 거야. 어떤 것 때문에? 애기가 맨날 울고 하니까 힘들잖아. 지치지. 난 집에 조금 빨리 왔어. 힘들어요. 나랑도 이야기를 해주고 하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고충이야. 회사에서도 시달리는데 집에 와서도 맨날 애기 울지 나 징징거리지 막 이러니까 이 사람도 너무 힘든 거야. 그러니까 집에 오기가 싫었겠지? 자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지쳤던 것 같아.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지. 잘못했다기보다는 부족했어. 너무 좋은 좋은 방향이 정말 부족했어. 어느 한쪽만이 잘못을 해서 그렇지. 이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.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나의 메리트는 다른 게 없어. 대화. 나는 한 걸음 더 배려할 것이고 한 번 더 내가 대화를 할 것이고 대화를 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귀찮아하지 않을 거야.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. 지금 당장은 신뢰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봐. 대전자 하나가 박혀있다고 정해졌다고 옥순님하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다고. 밖에 나가면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서로 쉽지 않거든. 난 그렇게 정말 양육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. 나는 내 딸이 너무나도 소중해. 그럼요. 옥순님은 옥순님 아들이 너무나도 너무 소중하죠. 소중해. 그럼.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거야. 하지만 상대방을 만날 때 나의 아들의 존재, 나의 딸의 존재는 미안한 부분은 있을 수 맞아. 있어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안하지만 내가 다른 부분으로 너를 채워줄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.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단점이 있긴 하겠지.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
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는 사람인지는 어머 아 얘기하면서 가상하지 말 잘하지 맞춰줄게 내 팩 깔게 그 시간 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난 분명하게 잡았고 나 사실 이거 껍데기 있는 건 줄 알고 내가 깔라고 이렇게 집었는데 센 건 거야 옥수해 늦었다 내가 다 깠다니까 그러니까 어, 잘하는데? 잘하지 괜찮은데? 어, 난 의아심으로 잘해 그래 옥순아 어? 사귀면 얼마나 잘하게 인생 그건 뭐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팔불출이야 아 진짜? 나 이렇게 팔불출로 안 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어쨌든 스킨십 있잖아 어? 다들 놀라는 거야 뭐야? 이러면서 스킨십 되게 잘하는 거 같아 나도 좀 놀래네 이게 좋아하죠. 하루 됐잖아요 하루 그럼 자기도 많이 하면서 오, 그니까 이게 내가 말했잖아 내로남불이라니까 자기도 많이 내가 하는 건 아무렇진 않네 그냥 상대방 이렇게 하면 난 안 놀랬니?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이러네 너 어제 나한테 팔짱하고 막 안 그랬니? 어? 손도 막 이렇게 부딪히고 했는데 하이 어? 에이 이것도 좀 받아줘야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어깨 동무가 잘 붙었네 왜? 넘어질까 봐? 그럼 이 구두가 또 높잖아 아 그럼 뭐 이게 구제바지 되는 거지 이렇게 딱 멋있게 찢어주고 네, 지금 카페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어요 와우 내가 그 출발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노래가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진짜? 와 진짜? 오 들려주고 싶었어 우리도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네. 저것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셀렉을 해놨을 거 아니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들려줘야지 와 진짜 저 안에서는 노래조차 다 내가 살 것 같아 뭐야 손 잡고 손 봐봐 아하 나쁜 손 아 그거였어 아 몰랐어 거짓말 좀 하지 마 하지만 안 돼 너무 빨라 그래 너무 그래, 빨라 어깨는 되고 손은 안 손은 돼. 달라 이건 좀 다르지 않아요? 팔짱은 되고 손은 또 안 되고 어깨? 아, 연예인이라니까 오케이 이런. 오케이 아, 편하신 데 아 손은 좀 어 좀 몰라 나의 의미인가? 편하게 왔어요 손 좀 가깝지 시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. 내가 뭐 옥순이 어떻게든 꼬셔볼 테니까 기대해 볼게요 아, 저는 손 잡는 게 이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조금 빠르다 이렇게 해서 물렸거든요 근데 그걸 또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응 그렇게 할게 라고 해주셔서 미안하면서 되게 고마웠어요 저는 대화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한데 그분도 대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그 전 결혼 생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이분은 해소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본인도 얘기를 하셨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부분에서 뭔가 정해진 이게... 느낌인 거예요? 이렇게 서로 대화한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좀 빠른 건 아닌가? 이런 그래. 생각 했어요, 솔직히 말하면. 좀 빠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한번 갔다 오다 보니까 의심이 좀 많아요. 이 사람이 왜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나한테 이렇게 벌써 확신을 드는 거야? 얘 나 잘 모르잖아.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괜찮을까?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아이도 있고 양육이시잖아요. 내 아이도 내가 잘 못 키우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가 케어를 할 수 있을까? 이게 진짜 너무 커서 양육자를 만나보지 않았고 양육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고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데이트하는 내도로 사실 제가 과분할 정도로 많은 표현을 했고 그리고 저의 향후 행동에 대해서도 많이 안내를 했습니다. 그 내용은 옥순님이 조금이라도 불안해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싶고 옥순님께서 저로 인해서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하겠다.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연인의 모습으로
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